두 번이나 자신을 속였던 강감찬이 13화에서 또다시 재발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으니 성종 입장에서는 정말로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디 한번 해보라며 강감찬에게 마지막 기회를 던져줍니다. 그런데 이때 강감찬이 자신이 목숨을 걸고 폐하의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은 바로 폐하가 얼마나 마음이 넓은 군주인지 시험해보기 위해서였다는 폭탄 발언을 해버리죠. 성종은 네가 지금 살려달라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감히 짐을 시험해보겠다는 말이 나오느냐고 호통을 치지만 강감찬은 태연한 목소리로 제가 먼저 가서 거란의 황제를 만나볼 테니 만약 거란 황제가 저를 죽여버린다면 계속 남쪽으로 피난을 가시고 자비를 베풀어 저를 살려준다면 친조를 하러 오라 말씀드렸사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본국으로 돌아갈 때 개경의 백성들을 끌고 간다면 지금 거란의 병사들이 먹을 식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고려의 백성들 대부분이 가는 길에 굶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 기다리고 있으면 고려의 국왕이 친조를 한 후 살아있는 고려의 백성들을 바치겠다고 하는 것이죠. 무리해서 백성들을 끌고 가면 강감찬의 말대로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때문에 성종은 황제로서 자신의 아량이 넓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강감찬에게 개경의 백성들을 끌고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